이번 폭우로 서울 강남역 일대가 또다시 물에 잠긴 가운데 물막이 시설인 차수문 덕분에 피해를 입지 않은 건물이 있어 화제가 됐죠. 저희 취재진이 직접 가보니 이 주변엔 물을 막는 시설을 갖추고 각자 홍수에 대비해온 건물들이 여럿이었습니다. 물론 이것만으론 한계가 있는데요. 박하정 기자가 취재한 내용 보시죠. 노아의 방주다, 방수 빌딩이다. 화제가 된 이곳 직접 가봤습니다. 평범한 지하주차장 입구처럼 보이지만 비가 내리면 차수문을 세워 올립니다. 이 건물을 소유한 기업이 1994년 처음 지을 때부터 강남역이 저지대인 걸 고려해 만들었습니다. 10년 전에 한 1m 60 정도 높이였다고 하는데 덧댔다고 하니까 그거보다 아마 높이가 더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니 이 건물에만 차수문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. 주차장에 물막이 하는 거 아세요? 네, 우리도 있어요. 이거. 10년 전인가? 여기 한번 물이 차서 찬 적이 있어 가지고 그때 11년. 물막이가 이제 생겼었어요. 지난 2011년 집중호우 이후 해당 구청은 관내 신축 건물에 차수막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. 지하층이 있는 건물을 신축할 땐 지하주차장, 계단 출입구 등에 차수막을 설치하도록 한 겁니다. 하지만 완전한 대책은 아닙니다. 주변보다 지대가 낮아 사방에서 물이 흘러보이는 강남역의 특성상 제대로 된 배수 없이 각자 물을 막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복개천처럼 돼 있는 거예요. 하수구에 물이 저쪽으로 다 한강으로 저쪽에 다 처리가 안 되니까 물이 그냥 용수처럼 튀어올라. 어디 물이 이만큼 작거든요. 네. 이 도로 전체가. 네. 이 사이로 이제 물이 조금씩 새는 거예요. 하나는 배수 관로를 확충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내심도 터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배수 구역을 잘라서 다른 쪽으로 완전히 빼 돌린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하철도 많고 굉장히 깊은 터파기를 한 고층 빌딩도 많고 쉽지는 않아요.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더 잦아지고 있는 만큼 차수막에 의존하기보다는 더 근본적인 배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. SBS 박하정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